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,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? 아, 제가 저 경기도 광주. 네. 여보세요? 네, 말씀 예, 주세요. 광주 태전동 저기 현대일시대이트 네. 26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, 네네. 예, 요거를 좀 매도를 해서 이쪽에 성남 산성동에 있는 지금 재개발 학생 지역에 네. 그쪽에 그 단독주택 하나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, 그게 그 지금 그 산성동에 네. 단독주택이 그한뭐 6억에서 7억 정도의 매매가 되고 있더라고요. 네. 예, 그래서 그걸로 해도 큰뭐 문제가 없는가 해서 좀그 상담 좀 알겠습니다. 받아보려고 그래요. 네, 연락 잘 주셨어요. 그러면 말씀 주신 이 광주시 태전동의 히스테이트 아파트는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? 그럼 투자 목적으로 전세 주고 계세요? 이거를 그래서 좀 팔고 재개발까지 좀 바라보면서 성남시의 산성구역 좀 여기에 주택을 예, 하나 사면 산성동 어떨까? 지역, 예. 알겠습니다. 한번 올바른 투자 전환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팀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. 안녕하십니까, 시청자님. 안녕하세요. 네네, 반갑습니다. 말씀해주신 내용 제가 잘 들었고요. 자, 일단 아파트 팔고 재개발 사면 어떨까요? 라는 질문으로 제가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성남 재개발부터 한번 볼까요? 자, 성남 재개발 지금 보고 오신 물건이 가격대가 얼마 정도 갈까요? 그 성남 지금 그게 한 6억에서 7억 정도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. 자, 6, 7억. 이게 토지에 전부 다 20에서 21평 정도 사이즈일 거예요. 그 정도면 평당 토지가가 한 3,000대에서 3,500억 정도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고, 이거 보통 평가 나오게 되면 1,000만 원 초반대 못 벗어나더라고요. 1,000에서 뭐 그래요? 비싸봤자 한1,200 정도 수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이거 평가 나오는 금액대 예상인데, 뭐 2억대 한 초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아, 그래요? 물론 뭐 공시 가격대에 따라 차이는 크겠죠. 위치가 다 다르니까. 근데 일반적인 평가 액수들로 봤을 때는 크게 평가액이 좋진 못해요. 성남이라는 동네가. 아, 그리고 앞에 신흥주공이 지금 네네. 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돼서 지금 곧 입주가 되잖아요. 신흥주공 재건축하고는 다른 물건이죠, 이 물건이. 그렇죠. 이제 완전히 다르죠. 그러면 비교는, 그게 지어진 다음에 아파트 값에 대한 비교는 신흥주공을 예로 들어서 해도 돼요. 얼마 차이 안날 거니까. 근데 문제는요, 지금 이 물건 사게 되면 시청자님께서 투입 금액 중에 인정받는 거는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이 물건 뭐 분양하더라도 분양가를 뭐 3, 4억대 할 리는 없잖아요. 그럼 분양가 예상되는 가격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어느 정도로 그게 이제 생각하세요? 그게 분양가가 그 만약에 재개발이 돼서 있을 때 분양가가 그 신흥주공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얼마 않을까요? 정도 예상을 하세요? 한 천, 한 800에서 900 정도는 안 나올까요? 그럼 30평대로 기준으로 했을 때한 7억대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네요? 예. 자, 그러면 7억대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평가 예상 금액 2억 내지 2억 5천 제외를 해버리면 거의 한 4억 5천, 5억 추가 분담금이란 얘기고, 그럼 여기다 지금 매수 가격 합치면 신흥주공 가격보다 더 비싸네요?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. 이게 정확한 얘기들은 아니에요. 어차피 다 나중에 발표될 얘기들이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이걸 계산을 굳이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,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재개발이건 상황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. 앞에 있는 신축값이 오히려 재개발 가격보다 더 싸요. 재개발 프리미엄 더한 가격이 더 비싸요. 리스크는 얘가 더 큰데 먹을 것도 얘가 더 없어요. 아파트 값이 더 올라 주구장창 올라주는 시기냐? 그것조차 아니에요. 그러면 지금 그럼 올라가 있는 위례하고 또 긍정해가지고 그게 좀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설립이 돼서 입주를 하면은 좀 가격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언젠간 기대도 좀 올라가겠죠. 남들 다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긴 할 텐데,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목전에 있는 몇년 동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것조차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가능한 거예요. 근데 5년,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는 솔직한 얘기로 다 거짓말이에요. 몰라요, 그거는. 지금 현황이 이러니까 단기 1, 2년 동안에 우리는 뭘 준비를 하자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재개발을 원하시면 아파트는 팔고서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려서 재개발을 사시는 게 좋아요. 살 때가 되면 성남 재개발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재개발로 접근하시는 게더 좋고요.
예,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이 좋아요. 그런데 태전동에서도 또 조금 더 낮아지면 오를 그 상승할 가능성이 있나요? 자, 오른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네. 주구장창 오른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맞아요. 제가 사놓으세요 오를 겁니다. 언제 오를 거란 얘기 없잖아요. 20년 더 있으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.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. 남들이 10억짜리가 20억 가 있을 때 얘는 네. 5억짜리가 7억밖에 안 가 있다면 뭐 이거는 손해를 본 거잖아요. 비교적으로. 그렇죠.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. 예전에는 과거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금 10억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 부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요새는 어때요? 30억 갖고 있어야 아파트 한 채 겨우 산다 그래요. 그러니까요. 그게 이제 비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네.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신다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고 네. 만약에 자금이 부족해서 그때 그 기회를 못 잡으실 것 같으면 네.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전세 약간 거주하시다가 그때 기회를 좀 잡으셔라.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래요? 너무 마음 급하게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. 아이고.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. 예, 예. 아유, 네네, 감사합니다.